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제에 이어서 고학년 초등학교 그 단계별 이제 스케치 이거를 이제 어저께는 이제 기초 드로잉 쪽이었고 오늘은 이제 단계별 스케치라 그래갖고 모든 사물들이 다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있어서. 다양한 이제 자연물들 요거처럼 이제 물속 바다 생물 이런 거가 있고 또 이런 거는 또 그냥 육지 동물 돼지 호랑이 뭐 하마 기린 곰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있어 갖고 또 요거는 또뭐꽃 다양한 꽃 종류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이렇게 다 일일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 만지고 보고 그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아주 그 모든 걸다 망라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게 상당히 대단한 이 한국 피카소가 이렇게 나름 기획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트인 아트 단계별 스케치라 그래갖고 이제는 또 채소 아니면 또 인물. 또 인물 중에서도 또 여기서는 또 스포츠 관련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애니메이션 쪽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런 다양한 인물과 다양한 뭐 꽃, 동물, 뭐 바다 생물 아니면 또 곤충 아니면 과일 뭐또 아니면 또뭐새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래갖고 여기서 이렇게 뭐 한두 가지씩만 뭐 이렇게 그려서 이제 어떤 요것들에 대한 어떤 소개 겸또 오늘은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요 미쓰비시 36색짜리 요 색연필로 좀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색연필로도 할수 있으면 색연필로도 하고 그리고 이제 AMB 이제 미젤로 20색 고체 물감 발색이 좋은 아주 그 널리 사용하고 있는 그 고체 물감인데 아무래도 이제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색연필 쪽도 이제 중요하지만 아마 수채화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오죠. 그리고 물론 이제 어떤 포스터 물감이라 그래갖고 그거랑 이제 병행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요렇게 이제 그리고 물감과 그 다음에 또 붓이 있어야 되니까 AMB 700RS 스페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또 그리고 또 AMB 102R 세필붓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그릴 때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제 컬러가 이제 줄을 이루지만 이거를 이제 스케치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제 그 AMB 이글 연필이 이제 아주 필요한 그런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단계별 스케치에서 뭐 감, 도토리, 땅콩, 레몬 뭐 다양하게 있는데 뭐 이게 뭐 일단 뭐 이게 감부터 한번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감이 이제 이렇게 눈에 들어오니까 감의 어떤 스케치라든가 이런 느낌들이 웬만큼 이제 돼 있다고 보고 이제 또 물론 또 너무 스케치를 안 해버리면 또 이상하니까 또 가볍게 스케치를 하는 걸로 해서 한두 가지만 이제 이렇게 감이 이제 이렇게 이제 꼬다리가 있고. 뭐 아니면 잎사귀라든가 이런 게 이미 이제 스케치가 돼 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스케치를 하는 걸로 해서 좀 색감을 어떻게 입히는지 뭐 이런 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뭐 컬러링이니까 뭐꼭 아이들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또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이렇게 원하는 이렇게 이제 과일 종류도 있고 그리고 또 뭐죠? 뭐, 동물,
어류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맞춰갖고 그려보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뭐 그 요 드로잉 관련 그리고 또 단계별 스케치 아트앤이징 피카소에서 나온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다 카테고리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이제 이렇게 눈에 가볍게 먼저 들어온 거는 이제 이렇게 과일이니까 일단 과일부터 한번 가볍게 그려보고 또 뭐 또 뒤에는 또 뭐야 또 뒤에는 또 세 종류가 또 있고 그러니까 이 과일 모든 걸 한번 하나씩 그냥 적당하게 좀 만져보는 걸로 해갖고 한번 그 느낌들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채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또 이렇게 양감에 대한 걸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기초 소묘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제 양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려줘야 될 그럴 시기가 이제 다가와요. 그래갖고 먼저 이제 이렇게 그 빛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이라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좀 감의 어두운 덩어리를 먼저 잡아준다. 그늘진 자리도 이렇게 잡아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먼저 양감의 느낌을 간략하게 주는 정도. 뭐 그림자를 넣어도 되고 뭐 약간 이 특징들을 이제 먼저 이렇게 살짝 잡아주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기준으로 삼고요. 요런 거를 이제 수채화해서 이제 이렇게 물론 그냥 원색으로 이렇게 막 주황색 뭐 빨강색 막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이제 덩어리에 대한 빛의 느낌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중요한. 그래갖고 물론 요게 이제 지금 초등학생을 위한 어떤 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자연물을 좀 편하게 이제 이렇게 스케치라든가 이런 게 돼 있어서 따라만 그리는 거로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약간 기준으로 삼으면 그래도 좀 덜 이게 이제 감이니까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라든가 그 느낌들도 좀 가볍게 남겨놓으면서 그리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옆으로 가면은 좀 붉은기를 좀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감의 느낌을 좀 더 자연스럽게 먼저 이렇게 양감을 어느 정도 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 칼라에 대한 그 느낌이 부자연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물론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양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아직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일단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 놓는 걸 보면 아마 얼마든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따라 그릴 수도 있을 거고 재미있게 이제 그릴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아마 충분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어두운 자리도 그렇고 뭐 조금만 더 맨져줘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뭐 또 옆구리 또 저 친구도 이제 좀 작은 자리니까 또 이렇게 살짝만 해주고 이래 놓고 이제 또 다른 붓으로 이제 뭐 잎사귀를 한번 또 맨져본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감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느낌, 특징, 요런 것만 좀 적절하게 맺어줘도 분위기는 있어 보이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됐건 덩어리를 먼저 포착을 해준다는 거. 그것만 좀 어느 정도 대줘도. 그리고 이제 그늘진 자리라든가 잎사귀와 잎사귀 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좀 맺어주고요. 좀 이렇게 이 감의 어떤 줄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씩 더 특징과 함께 맺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갖고 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자연스럽게 해는 것도 해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어떤 수채화 요 책자가 이렇게 좀 두루두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일단 장점이죠. 뭐 수채화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또 이제 색연필로 이제 조금씩 한번 만져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두루 뭔가 요 감의 어떤 느낌들을 조금 더 생생하게 이제 보이게끔 해주는 거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계가 이루어지게끔 이제 그려보시면은, 그러면서 이제 뭐 그림자라든가 그런 걸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약간 좀 뭐 너무 이렇게 잘 그리려고 이제 그러는 게 아니고 약간 가벼운 느낌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느낌만 내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막 비비고 닦고 이런 건 말고 그냥 가벼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죠. 그 적절하게 이제 그림자 좀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빛이 조금 더 들어왔다. 이제 좀 이제 가벼운 느낌으로 그리는 요런 거. 뭐 또 이렇게 너무 또 이게 오래 그리면 또 다른 종류들도 좀 다 보여줘야 되는데 약간은 좀 아쉬울 수가 있으니까 요 정도로만 갖고 이제 이 감의 특징이랄까 느낌 정도만 이제 표현하는 걸로 하죠. 이 수채화의 어떤 물 조절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컬러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뭐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뭐 어떤 도토리에 대한 거가 이제 있는데, 이제 이것도 뭐 이제 스케치도 웬만큼 이제 돼 있고 좀 아마 도토리를 또 아마 또 뭐 처음 보는 또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아 도토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겼구나 그런 것도 좀 알 수도 있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그려야 할지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는, 다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해보라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요것도 뭐 아까와 비슷하게 뭐 먼저 이제 덩어리를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덩어리 잡고 좀 질감 내고 반사 그림자 요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으면은 뭐 얼마든지 먼저 어두움의 영역들을 먼저 이렇게 잡아주고 뭐 이쪽 동네가 좀 이렇게,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라인을 치듯이 해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붓이 또
어떤 끝이 디테일해갖고 그 어떤 그 디테일한 맛을 충분히 살려서 그려줄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 이 도토리의 어떤 그 기본 특징도 좀 살리면서 이렇게 여기도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세 보이네요. 좀 더 세게 이제 여기 이렇게 이 껍질 자리들이 좀 이렇게 벗겨진 자리라 갖고 좀 딱딱하게 보여요. 그런 거를 이제 좀 딱딱한 이미지로 이렇게 좀 적절하게 보여주는. 이제 만약에 이제 연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어떤 물체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기 소통 이렇게 이제 이런 느낌들을 이제 가볍게 내주는 거. 붓자국을 없앤다는 거는 또 뭘까요? 붓자국이 이제 면 터치인데, 없앤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붓자국을 자꾸 내서 밀도를 올려야 되는 그런 수채화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뭐 색연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밀도를 올리면서 이렇게 붓자국들이 사라지지만 이 수채화 쪽은 이제 붓자국에 대한 그 영역이 있어야지 계속 밀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하시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색깔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거. 그게 이제 붓자국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내고 싶지 않으면은 이제 번지기 기법을 많이 하시면은 이제 붓자국이 아무래도 덜 보이기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약간 그 번지기 스타일이 좀 있고 그리고 약간 더 건식 기법이라 그래갖고 또 좀 물 조절을 좀 이렇게 덜 한다거나 좀 색을 좀 덜 쓴다거나 이래갖고 막 번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즉각적으로 이렇게 그 대상 색깔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대한 스타일이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 번지기를 위주로 했던 옛날에 그런 거는 어떤 작가들 급들이 이제 옛날에는 많이 썼던 방식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라기보다도 입시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번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 버리는. 왜냐하면 이제 입시가 이제 빨리 그려야 되니까 안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번지기, 뭐 흘리기, 뭐 이런 거를 하기가 불편한 거죠.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을 이제 못 맞추고 그러는 관계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약간 건식 기법 쪽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계속 쌓고 쌓는 밀도를 올리는 그런 거가 이제 주류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작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다양한 기법을 쓰시는 작가들도 많이 있죠 이제는. 그리고 또 어떻게 그리는지 그냥 이렇게 사진처럼 그리는 그런 작가들도 있고 아주 그냥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해갖고 생겨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아주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작가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은 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게 아닌가 하고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밤이라든가 뭐 이런 이미지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가는 기본이 이제
되는 거죠. 아이고. 그리고 약간 뭐 색깔이라든가 뭐 조금 겹치고 뭐 올리고 이러는 거는 또 뭐 발색에 대한 어떤 영역이래 갖고 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얼마든지 어떤 이 색감을 또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느낌이랄까 그런 것도 얼마든지 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질감적인 표현이든 뭐 어떤 거든 그리고 뭐 이렇게 또 기본 수채화가 물론 이제 어렵다는 어떤 얘기도 많고 이제 그러지만 사실은 이렇게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게 또 수채화기도 하고 물론 이제 어려운 점도 이제 많이 있지만 조금만 그 적응이 되면 그렇게 무리 없이 또 그릴 수도 있는 좋은 소재이긴 한데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특질 수채화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또 자기에 맞는 어떤 기법이랄까 뭐 그런 걸 또 좀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면 또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좀 연구해보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좀 그 기법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빨리 아마 그림을 이제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있을 거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뭐 이렇게 조금 물론 어떤 약간 세필 같은 걸로 뭐 조금 작은 붓으로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자리들을 좀 자글자글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뭐 요게 이제 이렇게 이게 처음에 너무 과도하게 이제 칼라를 좀 쓰면 좀 부담스러운 게 많지만 나름대로 이제 좀 칼라에 대한 조정도 좀 해주고 농담 조절도 좀 적절하게 해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밀도 있게 올라가면 또 생각보다 그렇게 수채화가 대개가 이제 이렇게 계획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만 조금만 제대로 한다면 요 수채화로 할 수 있는 그 아주 기분 좋은 느낌들을 아마 이렇게 연출할 수 있지 않나. 느낌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만 이제 조금만 부담을 안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본다면 약간 좀 밤송이라기보다도 밤 깐 자리라든가 뭐 도토리의 어떤 이 깐 자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같이 해보는 거. 그런 게 이제. 그래갖고 일단, 이 도토리의 그 느낌을 한번. 약간은 이제 좀 요런 데는 뭐 이렇게 웰로우카라든가 약간 따뜻한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좀 양감의 느낌을 조금 더 이렇게 다가오는 자리에 발색을 좀 올려줄 수는 있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남겨놨다가 너무 이렇게 다 덮어버리면 안 되고 여기 이렇게 흰 느낌들이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이런 자리에다가 이런 느낌의 어떤 색감을 올려주면 또 다른 그 느낌의 어떤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이런 자리 요런 게 지금 제가 이렇게 살살살 올려놓은 자리들이 사실은 양감으로서 좀 볼륨감이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자리에다가는 좀 이렇게 이런 하이라이트들을 많이 눌러주고요.
요러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있는 자리 쪽만 시선을 끌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입체감이 좀 더 깔끔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과일 쪽은 일단 이렇게 이제 넘어와주고 그 다음은 이제 또 이 새가 있는데 또 뭐 단계별로 또 뭐 이렇게 있다니까 뭐 닭도 있고 뭐 이런데 이제 요거는 또 뭐 앵무새 요 앵무새를 또 한번 갖고 그려볼게요. 앵무새의 어떤 기본 이 특징이라든가 뭐 이렇게 주둥이 아니면 눈 눈알 그 나름의 어떤 그 느낌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스케치를 통해서 그 특징들을 이제 그 표현이 돼줘야지 이제 훨씬 그리기에 이제 쉽겠죠. 그래갖고 좀 날개 이 날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규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기본 그 특징들을 가볍게 가볍게 해서 이게 약간 이제 좀 정측면 이래갖고 이제 요쪽 동네를 조금 더 산뜻하게 그려줘야 되는 그거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래갖고 이제 만약에 산뜻하게 그려줘야 하는 어떤 그 위치가 그 옆구리 쪽이라면 이제 옆구리 쪽에 이제 좀 밝은 느낌을 여기다 내줘야 되는 잎사귀 예, 밝은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큰 잎사귀 이제 잎사귀라기보다도 참 깃털 느낌을 먼저 이렇게 좀 워낙 그 컬러풀한 그런 색깔들이 이제 많아갖고 약간은 좀 발색을 좀 높여갖고 이런 색깔일수록 좀 컬러를 좀 이쁘게 내줘야지 그림이 되게 좋아요. 되게 이뻐 보여요. 그냥 원색에 가까운 색깔들을 그냥 이쪽 꼬리 착착 해서 이제 이렇게 올려주는 이 아래쪽도 이제 약간 노란기 좀 주고 이 다리털도 그 다리 밑에 깃털도 있고 요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두털이 같이 이렇게 내려오고 요런 거 그래 놓고 이제 요쪽에 이제 주둥이 쪽이 좀 약간 주둥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눈 주위가 약간 피부가 이제 조금 뽀글뽀글한 어떤 또 이 피부의 또 느낌이래 갖고 이제 그런 또 뽀글뽀글한 그 느낌을 이제 이렇게 내면서 약간 좀 새의 어떤 그 특유의 그 질감이 또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약간 징그럽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주고 눈 주위까지 그리고 이제 그 위를 이제 이거 좀 그 위를 또 이렇게 이 털로 약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앵무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발색 있게 컬러를 충분하게 컬러 톤을 충분하게 이제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 라인으로 조금만 이제 쳐줘도 느낌이 훨씬 가벼워지니까 이제 그거를 감안하셔서 염두에 두면 그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날개의 어떤 그 느낌과 이런 게 이제 서로 구분만 돼줄 수만 있어도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깃털과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게끔 표현이 이제 가능하죠. 물론 어떤 다양한 컬러가 이제 물론 요 속에 공존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또 여기엔 또 뭐 약간 노란기도 이제 아니면 옐로우 각기가 약간 들어가 준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 이렇게 남겨놓으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약간 이제 색을 좀 약간 채도를 떨긴 색깔들이 이제 이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톨 아니면 또 요쪽으로 또 살짝 또 톤이 바뀌면서 이렇게 오는 그런 색깔도 이제 여기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좀 커버해주면 훨씬 자연스러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쪽에 이제 약간 갈색 톤으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자연스러운 주둥이 쪽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약간 이 정도에서 조금 이제 그 라인이 좀 필요할 때 조금 이제 블랙 색깔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어떤 이 틀이라든지 이 털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모양을 약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깃털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좀 차분하게 뭐 이렇게 스케치가 웬만큼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맞춰갖고 그런 깃털 특징들을 이제 이렇게 잡아주는 그리고 또 얘가 이제 뒤통수 쪽이니까 아니 뒤통수라기보다도 측면, 약간 좌측면, 요런 쪽이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끔 측면성을 이제 그려줘야 되는. 조금 좀 약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발톱이든 뭐든. 그래갖고. 기본적인 특징들도 내주면서 그래갖고 이 뒤쪽 요런 쪽도 이제 이렇게 요거는 약간 하늘색 색깔이 이렇게 요 위에 살짝 덮여져 있는 거를 또 그 위에다가 또 얹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좀 털들이 이제 이렇게 아니면 또 여기 또 이렇게 블랙 비슷한 톤으로 이제 그늘진 자리라든지 느낌들을 요걸로 이렇게 대체를 할 수가 있죠. 그래놓고 이제 또 약간 또 뭐 약간 청색 느낌 요런 분위기의 색깔을 살짝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앞쪽 색깔을 좀 더 발색 있게. 시원한 색깔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고 요런 데도 좀 앞쪽
끝자리들. 이런 식으로 이제 앵무새의 자연스러운 색감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기본 앵무새에 대한 컬러풀한 그런 거를 이제 가볍게 가볍게 일단 해주고요. 그리고 뭐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위에다가 또 한 번 기본적인 어떤 이 발색을 얹어줘도 얹어주면서 이제 그려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이 발 쪽도 그렇고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드러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 날개의 요 자리를 이제 좀 더 느낌을 내주는 정도. 그래놓고 조금 더 이제 강한 색깔로 조금 이제 힘을 줘야겠죠. 좌측면이니까 뒤쪽에, 뒤, 옆 측면. 요 자리에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요 동네가 이제 강조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를 해갖고, 조금. 이 털 질감이라든가 그 이파리가 아니라 그 힘을 좀 더 실어서 그 날개의 어떤 특징과 느낌을 좀 더 강조를 해줘서 이쪽 그 옆구리에 대한 느낌을 좀 더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훨씬 이제 이렇게 시선이 이제 이쪽 동네로 이제 이렇게 싹 다가오면서 의도한 강조해져서 살아있는 그 날개의 느낌을 이제 내줄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앞쪽으로 조금씩 가면은 조금이라도 좀 덜 강조를 해주면서 이렇게 살짝 그리고 뭐 이렇게 이 발톱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조금 이런 데도 조금만 더 이렇게 날개의 특징이 약간 드러나게끔은 또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요 동네의 느낌인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시선이 여기 이렇게 다 오면 온다는 거. 그리고 여기 또 날개. 이쪽 하나 쫙 하고 이쪽도 쫙 파워가 탁 들어오게끔 이쪽도 이렇게 이래갖고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 측면성에 대한 느낌을 좀 가볍진 않지만 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눈동자라든가 포인트는 이제 들어와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또. 그래서 이제, 물론 다 이렇게 뭐,
측면이라고 해서 그 측면만 이제 잘 그려야 되는 게 아니라 또 여기가 또 주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그 특징이 좀 산뜻하게 얼굴, 그러니까 이제 얼굴 느낌을 좀 산뜻하게 이제 내주는 것도 또 다른 과제로서 중요한 요소니까 그런 것도 좀 그러면서 이런 데라든가 이런 데도 조금씩 또 만져주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깃털들에 대한 힘 또 구분 아까 이런 힘도 그렇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중간 뒤를 좀 이렇게 만질수록 또 또 이 아래쪽도 충분히 예, 건드려줘 갖고 자연스럽게 이제 표현이 되는 그 조금 좀 색을 좀 빼고 연하게 그래서 좀 어깨 라인의 어떤 특징이랄까 등짝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도 이제 만져주고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요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컬러를 좀 더 재밌게 올려주고 싶으면 조금 더 이런 데다가 좀 발색을 좀 더 올려줄 수가 있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도 깃털을 좀 더 날려준다든가 이쪽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책자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 느낌들을 이제 이렇게 가볍게 해는 과정이라면 뭐 이런 정도 느낌만으로도 이제 좀 자연스럽지 않나 그리고 노란기들이 좀 이렇게 약간씩 들어오니까 그 느낌도 좀 잔뜩하게 컬러풀한 어떤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는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주고 뭐 좀 약간 좀 그 깃털이 조금 더 빨갛고 싶으면 이렇게 좀 빨갛게 좀 잡아줘도 요런 데도 조금 더, 좀 아주 좀 이렇게, 찐 붉은 색깔을 좀 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받쳐지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아주면, 여기도 좀 조금 더 질감적으로 파워가 더 있을 수가 있겠죠. 요쪽도 좀 그늘진 자리의 느낌이니까. 요런 데라든가, 요런 데 이렇게. 아무래도 좀, 얼굴 색깔과 또 이렇게, 요 색깔은 또 조금 또 다른 이미지니까, 그 다른 이미지에 맞게끔 또 조정을 해줘도 무방한.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앵무새 분위기를 한번 내보고요. 뭐 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요건도 그냥 가볍게 그냥 동양화처럼 그릴 수 있는 그 펭귄이 하나 있네요. 뭐 펭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동양화처럼 살짝만 또 얼른 두루두루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꼭 가벼운 느낌으로 그리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칼라가 지금 달과 입만 좀 약간 칼라포하지 나머지는 뭐 그렇게 칼라포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제 발과 입만 가볍게 그리는 걸로 해서
요래 넣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 필요한 거는 이제 회색 느낌으로 좀 중간 느낌이죠. 그러니까 중간색 느낌으로 분위기를 한번 또 중간 깃털을 뭐 요런 데들이 약간 뭐 중간 깃털 느낌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늘 자리라는 거죠. 그늘 요런 데도 약간 그늘진 느낌들이 어떤 털들을 이제 가볍게 이런 식 여기도 약간 그늘이 져서 아니면 소묘적인 측면으로 한다면 이렇게 좀 이 그늘을 이렇게 이런 잔터치로 잔터치의 느낌으로 이렇게 가볍게 줘도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이는 느낌들을 이제 가볍게 맞춰줄 수 있는 여기도 아마 흰털들이 아마 이렇게 중간 톤으로 있던 여기는 이제 좀 완전 좀 힘 있는 자리고 이쪽도 좀 이렇게 어깨를 펼치면서 올라가는 자리니까 여기는 이제 바로 그늘진 느낌 이렇게 이쪽도 요 다리 쪽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톤을 맞춰준다면 가볍게 올려준다는 거죠. 이게 이런 데 들었고 뭐 약간 나머지는 이제 가벼운 털 질감으로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중간 느낌으로 이렇게 좀 가볍게 물 농도를 조절해줘도 되고 그냥 이렇게 톤 자체를 살살 올려주는 그런 정도만으로도 이 느낌은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뭐 뒤쪽은 뭐 조금 뭐 이렇게 약간 파워를 줘도 되고 이렇게 아직은 이제 블랙 라인이 아직 안 들어왔지만 이제 블랙 라인이 들어와 줘 버리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 블랙 색깔을 이제 이쪽 그래서 펭귄의 어떤 이 눈동자 반짝이는 거와 눈 동그란 거와 그리고 외곽이 조금 더 어둡다는 거 이렇게 눈동자를 좀 파워 있게 해주고 요 입을 조금 더 세게 요 윗입도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좀 약간 동양화 같은 느낌이지만 이제 이렇게 펭귄의 어떤 기본 느낌은 이제 이런 정도 이쪽이 조금 더 농도가 좀 진하죠. 주둥아리 쪽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좀 파워를 주고 그리고 또 요 위쪽 요 털 라인 요 위쪽이 좀 털도 있고 요쪽 날개가 조금 더 이렇게 시선을 끌겠죠. 이쪽 여기도 그렇고 그래갖고 여기가 조금 아주 센 색깔로 여기를 탁 쳐주면 여기는 이제 어깨 라인이니까 이제 요 어깨 라인에서 조금 더 볼 라인까지 그러면서 요쪽에 이제 펭귄의 힘이 들어오고 싶은 이 어깨 여기까지가 이제 좀 검은 나름의 털이 이제 있는 자리고 그리고 요 밑으로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펭귄의 요 검은 털 있는 자리가 요런 식으로 계속 요런 식으로 이렇게 더 물갈퀵 같은 꼬리까지 이제 들어가 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털의 어떤 요쪽은 또 좀 털이 좀 빳빳한지, 이렇게 드러나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장면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 조금 좀 센 조금 요렇게 좀 센 색깔들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앞발 발톱 이쪽 발톱 저 뒷발톱 여기 또 뒷다리 쪽 그래서 요런 데는 가벼운 터치로 요쪽도 좀 더 이렇게 날개를 앞으로 올린 거니까 조금 더 파워풀한 느낌이 들게끔 해주고 뭐 요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뭐 좀 깃털이 이렇게 날리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톤 정리를 좀 살짝만 좀 해줘도 털들을 표현도 좀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이제 또 뒤로 넘어가는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한 이렇게 좀 이렇게 외곽 라인에 대한 느낌도 이제 어느 정도는 가볍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펭귄에 대해서 기본적인 톤과 이 특징들을 이제 가볍게 이제 네 번 그런 거. 이쪽도 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많이 있지만 그림자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펭귄에 대한 그 얘기가 이렇게 여기가 약간 또 흐려져야겠는데 또 요쪽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세면은 또 이렇게 돼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본 펭귄에 대한 생각이 있고 뭐 그 다음은 또 뭐 또 요것도 요거는 또 빠졌네 여기서는 또 이제 과수와 아까는 과일을 했었는데 요거는 또 뭐가 있나 한번 또 보죠 요거는 또 호박의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요것도 좀 이렇게 보면은 요런 호박에 대한 얘기거리 그래서 요것도 그냥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어찌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요런 거를 두루두루 그냥 가볍게 그려본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호박에 대한 그 느낌 요거를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그냥 그려볼 수 있는 거니까 호박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시간
부분을 이제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면 약간 이제 샷그린 쪽으로 좀 호박이 조금은 세지니까 이쪽은 또 좀 약간 요런 색감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름 뭐 이렇게 번지든 어쩌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느낌이 가볍게 물론 요게 물론 어떤 이런 또 요 샷그린 그 라인의 그 줄무늬 라인도 좀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이쪽에서 이제 빌리되어는 색깔을 살짝 녹았고 또 여기에 호박이 좀 진해 보이는 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징을 조금 더 얹어줄 수가 있는 그런 거가 이제 여기에서 특징에 맞게끔 그 고려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이쪽은 또 좀 브라운 색깔, 세피아 색깔이 좀 느껴지면서 이제 요 자리가 이제 이렇게 꼬다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 자리. 그러면서 그 꼬다리와 함께 이제 그늘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또 앞쪽도 조금 이제 좀 호박의 좀 줄기 특징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요래 놓고 이제 가볍게 뭐 양감을 한번 살짝 내주는 정도. 여기가 이제 그늘 자리니까. 그늘 자리의 느낌을 가볍게 이렇게 내주고 이쪽도요. 이런 거 이렇게 이제 호박을 그냥 가볍게 그리는 그런 거가 이제 이렇게. 호박도 있고 꽃도 있고 뭐 이게 다양하게 많으니까 뭘 하든 사실은 조금씩만 더 그려주면 그 느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냥 그거대로 그냥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한 번씩 한 번씩 그려보는 것도 뭐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조금 진한 색깔이 좀 더 들어가고 싶으면 이렇게 진한 특징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요 안쪽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드러나도 되고 그래서 좀 줄무늬 질감 그래서 좀 호박이 갖고 있는 그 분위기를 한번 그냥 내보는 거죠. 이렇게 좀 더 따뜻한 느낌이 좀 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좀 호박 특유의 그 특유라기보다도 좀 약간 신선한 호박에 대한 생각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연두색 느낌이 연두색과 약간 노란색이 조금 잘 겸비된 느낌이 들었을 때 조금 호박이 신선해 보이니까 그런 호박의 신선한 느낌에 대해서 한번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릴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만도 하니까. 그리고 좀 그림자는 뭐 가볍게 뭐 살짝만 이렇게 좀 살짝 흐트러지면 그림자의 느낌은 뭐 그렇게 부담 없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적절하게 중간 톤이라든지 좀 약간 톤을 쌓아주는 정도. 이런 데도 빛이 좀 들어와야 줘야 되니까. 이쪽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 분위기 연출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좀 호박, 어떤 이 특징에 걸맞게끔 또 이 줄무늬 안부의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외곽이 확실하게 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좀 줄무늬의 느낌도 연출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누구나 다 봐도 되는 그런 거니까. 스케치북은 초등학교쯤 고학년이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좀 그림을 처음 초보로 그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스케치북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호박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꽃을 또 한번, 어떤 꽃인지 여러 가지 꽃들이 많지만, 이렇게 뭐, 나팔꽃도 있고, 뭐, 매화, 벚꽃, 아니면 또 뭐, 여기 있는 또 이제 연꽃, 연꽃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그 느낌이 살짝 그 양감만 살짝 가볍게 뭐 살짝 내놓고 이게 뭐냐면 이제 약간 핑크 색깔을 이제 좀 써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요 이 그늘 자리들을 먼저 살짝만 뭐 뒤에 쪽도 좀 물을 좀 빼갖고 좀 이렇게 물을 좀 빼서 뒤에 쪽도 이렇게 가볍게 이제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약간 뭐 녹색이면 또 녹색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이제 먼저 이렇게 살짝씩 해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연두기로 살짝 내려오든지 이제 빛이 오는 맛도 좀 해주고, 그리고 또 요 잎사귀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잎사귀의 특징도 또 요 옆으로 오는 거라든가 요 또 요 아래로 이렇게 오는 거라든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 이제 저 뒤쪽에 있는 잎사귀들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잎사귀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그려줘도 되는 이렇게. 아니면 또 약간 뭐 노란기를 살짝 주는 느낌으로도 괜찮은 아니면 여기는 또 이렇게 연밥이니까 또 연밥에 맞는 또 녹색과 이런 거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약간 이 어떤 마젠타 쪽인가 약간 핑크 색깔이 이제 물 농도를 좀 잘 녹았고 붉은 색깔과 요 핑크 색깔의 어떤 분위기를 잘 봐갖고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꽃은 이렇게 선연수만 자라면 연꽃 느낌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나는 거니까 고구만 조금만 좀 신경 써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요쪽도 근데 이렇게 라인을 가볍게만 칠 수만 있어도 연꽃 느낌이 아주 이쁘게 잘 나오니까 요런 것만 좀 신경 쓰신다면 얘네들은 뭐 거의 그러면서 앞쪽은 조금 더 채도를 좀 올려주는 이렇게 요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쪽도 조금 좀 세겠죠. 측면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좀 뒤로 가면은 좀 편안하게 좀 약간 색을 좀 농도를 좀 줄여놓고 이렇게 가볍게 그냥 선연습 하듯이 이렇게 그린다면 연꽃 느낌은 아주 편안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애들도 이렇게 농도를 좀 약간 빼놓고 그냥 가볍게 이게 선 느낌만 살짝 이렇게 내주면서 가볍게 처리를 해준다. 요런 쪽도 뭐 여기 그러니까 약간 무채를 조금 섞던지 뭘 섞던지 그냥 가벼운 느낌이 중간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뭐 그런 가볍게 해서 뭐 요거보다 더 가늘은 붓으로 해도 되고요. 요런데도 약간 뭐 요런데는 또 뭐 조금 또 요런 그 특징이 좀 드러나는 그런 애들도 있으니까 또 그것도 좀 적절하게 만져주고 뭐 그래놓고 이제 뭐 요런 붓이든 뭐 또 다른 붓으로 이제 좀 잎사귀의 외곽 정리도 좀 해주고 외곽 정리를 뭐 이렇게 가볍게 그런데도 그래서 또 이것도 좀 약간 라인들을 이제 치는 거를 보면 이제 약간 동양적인 그 영향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라인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운 라인과 여기도 또 이렇게 라인을 써서 이제 이런 데도 좀 동양화 같은 느낌이면서 또 뭐 줄기라든가 이런 느낌들을 좀 자연스럽게 내는 이런 데도 좀 조금만 좀 특징들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물이니까 이제 어떤 물 느낌의 표현을 좀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청기가 들어가도 되고요. 그늘진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멀리 있는 데는 좀 가벼운 톤으로 가볍게 이제 이렇게 핑크 아니라 현재 마젠타 색깔이지만 조금 톤 색깔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 보이게 이렇게 아래쪽은 그런 쪽도 이렇게 그래서 그 톤 조정도 필요하고요. 이런 데도 이렇게 멀리 있는 컬러가 세 보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덩어리라는 게 또 있어서 불필요하게 밝은 자리들은 좀 눌러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 때 연꽃 느낌으로도 가능한 그런 게 또 있고요. 뭐 또 그 다음은 또 뭐 또 나름의 또 요거는 또 뭐 튤립? 네, 튤립이라고 아 튤립 맞네. 튤립의 느낌으로서 이제 그려지는 또 요거는 일단 뭐 녹색부터 먼저 해볼까요? 뭐 녹색
색깔을 이제 이렇게 색감을 좀 자연스럽게 한번 내보고 이렇게 녹색이 이제 넓게 조금 좀 세 보이긴 해요. 여태 애들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넣어보는 이렇게 꺾이는 자리에 대한 색감과 또 빛을 받는 또 이런 색감과 좀 그늘진 자리의 색감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잎사귀에 대한 분위기를 이제 한번 연출을 해보고 약간 파인 자리 이렇게 또 이런 데는 또 그늘 자리 그늘 자리가 조금 더 진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조금 더 세게 줄 수도 있고요. 조금 이제 반다이크 브라운과 또 이렇게 이 색깔을 좀 넣어서 좀 줄기태를 조금 이제 좀 강하게 내주고 이쪽도 좀 줄기를 조금 이런 데서도 좀 세 보이게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좀 이런 거라든가 이런 데서도 좀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드러난 자리와 이제 감춰진 이런 자리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잎사귀든 이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힘도 느껴지게끔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갖고 뭐 여기서 좀 이파리가 어떻게 이제 요거와 서로 매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붉은기들을 이제 또 이렇게 그늘 자리와 그좀 빛을 받는 자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또 구분을 해주는 것도 이제 필요한 이런 거는 이제 좀 이렇게 형태 특징을 잘 봐갖고 그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읽어간다면 이런 덩어리들이 어떻게 이제 그늘이 지고 어떤 특징들을 형성하고 그런 거를 이제 좀 근데 어떤 자리는 또 아주 그냥 발색이 좋아갖고 이런 데는 막 세게 느껴질 정도로 하는 또 자리도 있고 좀 파워풀한 그런 색감들의 어떤 연출도 그런 게 영화의 그 느낌들이
좀 색감들에 대한 그 구분도 하면서. 이런 쪽도 좀 가벼운 만큼 또 처리도 가볍게 해주고 이렇게 좀 그 칼라별로 뭐 좀 약간 두서는 없지만 멀리 있는 또 꽃에 대한 의미 또 이제 기준을 삼고 그래놓고 이제 좀 아주 강한 색깔로 이제 파워를 주고. 센 색깔로 면만 약간씩만 다듬어진다고 해도 그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지니까 시청자냐? 그래갖고 이제 요 앞쪽에 어떤 이파리라든가 얘네들만 이제 조금만 또 좀 다듬기를 해줘도 이런 쪽도 이런데도 이제 조금 그래도 이만큼 더 좀 다듬기가 돼줘야지 이제 깔끔한 느낌도 나고 기본 톤 정리가 이제 좀 돼가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데도 좀 조금만 이제 이렇게 모양만 잡혀줘도
이런 또 약간 중간 뒤에 있는 또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만 이제 가볍게만 또 해놔도 중간 뒤에 역할은 또 하죠. 이런 또 왼쪽도 또 서열 관계들이 또 맞아줘야 되니까 얘네들도 좀 가볍게 약간 농담 조절이 좀 자연스럽게 돼주고 이쪽도 이 동네도 여기도 약간 중간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줘야지 이쪽은 조금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약간 중간 느낌이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주고 이쪽도 톤 정리만 약간만 돼줘도 이제 그 분위기가 정리가 돼 보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분위기는 된다. 해서 이제 아, 또 이쪽도 있었네. 이쪽은 뭐 그냥 살짝만 또 저 뒤쪽이라고 보고 그냥 가볍게만 좀 생각을 해준다.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해주면 요 역할은 요 정도에서 이렇게 이제 튤립을 하는 어떤 그 영역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인물 단계별 스케치가 있고 그래갖고 이제 여러 인물들이 이제 막 우산 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많지만 또 이 중에서 아이고 이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인물이 이제 서 있는 또 어린 학생이 이제 이렇게 서 있어서 이렇게 이제 있는 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인물의 어떤 스케치라든가 그런 어떤 방법이 다 이제 여기 나와 있어 갖고 이렇게 어떤 비례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뭐 여기 여기서는 뭐 한 반을 재본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이렇게 인체 비례들을 나눠서 해본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이제 뭐 손을 이제 이렇게 내려온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옷이라든가 또 그런 거를 이 머리 핀 이것도 그렇고 머리카락 이런 걸 뭐 색연필로 해도 되고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뭐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좀 차분하게 이제 한번 인물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색필 종류로도 해도 되니까 인물 종류를 한번 인물도 결국은 이제 농담 조절을 좀 잘 해서 색감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 먼저 좀 이렇게 약하게 한번 어떤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그 양감이랄까 그런 거를 한번 좀 맞춰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좀 스케치를 조금 더 한다라는 느낌으로도 괜찮고요. 그래갖고 머리카락 특징이라든가
이렇게 좀 아직은 그런 것까지 표현할 단계는 아니지만 또 이제 청바지는 또 조금 색깔을 좀 맞춰갖고 또 그리면 되니까 청바지에 이렇게 손가락 자리를 잘 봐갖고 그 손가락의 어떤 특징에 좀 자연스러울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청바지의 그 기본 특징과 약간 또 좀 짧아서 올린 좀 아이들은 이제 워낙 또 빨리 크기 때문에 좀 말아서 올린 그 특징도 좀 만져주고요. 그리고 또 재봉틀 자주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특징을 잡아내는데 이제 중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손가락 특징도 이렇게 좀 처음에 이렇게 스케치를 이런 거를 좀 깔끔하게 잘해야지 이제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또 갈색을 조금 넣어서 이제 뒤집어진 자리니까 또 뒤집어진 느낌의 표현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고. 그래갖고 이제 뭐 신발을 신고 있거나 아니면 양말을 신고 있거나 그런 표현을 이제 좀 정리를 해주면 또 뭐 아니면 또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만져준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느낌들. 그러면 또 이제 좀 위에는 또 흰색 옷이니까 흰 옷이 이제 약간 그 핑크 색깔도 약간 들어가 있고 이제 빛이 이제 이렇게 약간 뭐 뒤에서 온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빛에 대한 자연스러움을 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 옷의 질감적인 문양도 이제 있어요. 그런 문양도 이제 물론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거긴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옷과 옷의 어떤 특징과 그 자연스러움을 이제 이렇게 주름도로 표현해주고 중간톤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얼굴 색깔을 이제 살짝 얼굴 색깔이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황색 느낌과 옐로우 워커 색깔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 이 밝은 쪽은 이런 정도로 뒤도 이렇게 좀 표현해주고 가볍게
그늘 자리도 그러면서 이제 머리카락을 또 좀 자연스럽게 또 만져주는 것도 해보고요. 머리띠.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좀 자잘한 거지만 눈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좀 쉽지는 않지만 그늘진 느낌 자리라든가 코, 입술, 턱, 귀, 약간의 어떤 표현만 가볍게 해주는 정도. 이렇게 해주고, 이제 또, 뭐 여기에 이제 또, 하늘색이니, 뭐, 이렇게 좀, 문양들. 문양들이 이제, 아이고, 너무 세네. 이제 옷에 있는 또 이런 문양들도 생각을 해주고, 또, 이쪽에 있는 또 이런 문양이라든가 옷에 대한 그런 것도 해주고 그다음 뭐 붉은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제 꽃문양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들을 또 보여줘주고 또 약간 뒤로 가면은 또 좀 색을 좀 다운시켜서 이런 애들 이런 쪽에도 좀 적절하게 해주고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어떤 머리띠도 그렇고, 뭐.
이런 문양을 이제 이렇게 애들 이제 아기가 이제 입고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옷에 어떤 주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갖고 명암에 대한 그 것도 이제 머리 핀이지만 이것도 좀 가볍게 뒤쪽도 이제 이렇게 좀 자체로 어두워 보이는 이런 느낌도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지 이제. 어둠의 중심이 잡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약간 외투성이 좀 있어서 그 외투에 대한 느낌을 좀 자연스럽게 이제 봐주고요. 측면이라서 이제 이렇게 약간 이쪽을 좀 파워를 좀 줘서 그리고 이제 청바지 이쪽에 이제 그늘짐 의외로 또 할 게 많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연출을 해가는 그런 것도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니까 신발도 조금 해주고
그래서 그냥 기본 어떤 인물들도 이런 식으로 담차처럼 가볍게 해가는 것도 나름 또 한 방식이니까. 이런 느낌이 또 있고, 그 다음은 또 여러 가지들 중에서 또 해마 뭐 동물들이 물론 많이 동물이라고도 거북이니 뭐 물개니 뭐 불가사리 뭐 악어 다양한 종류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데, 또 이번에는 또 이제 해마의 어떤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해마까지 하기는 좀 어렵겠는데, 47분이나 됐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수채화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뭐 느낌들을 이제 이렇게 내는데 뭐 별로 이렇게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것도 뭐 가볍게 한번 해줘.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마니까 가벼운 어떤 노랑 느낌으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약간 물을 좀 빼고 물을 좀 약간 빼면서 하이라이트 좀 남겨놓고 있으면 남겨놓고 또 이 느낌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있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있는. 또 요쪽은 또 약간 옐로우워커가 살짝 들어가주는 그런 느낌들이 또 여기에는 느낌만 갖고 한번 이제 기본 느낌 속에서 또 이미지를 이제 해마의 어떤 기본적인 색감과 분위기를 이건 좀 다르게 약간 블랙이 약간 들어가주네요.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요 특징들에 맞는 스케치가 좀 제대로 돼줘야 되는 게 이제 요 스타일의 기본적인 장점이에요. 그래갖고 엄청 복잡하지만 느낌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주름진 느낌 이런 것들까지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뭐 저쪽은 약간 아직도 노란 끼가 요 배 쪽은 롬라인도 거의 뭐 노란 끼가 이제 자연스럽게 요 가면서 조금씩 노랑에 대한 느낌이 좀 줄어들고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약간 세피아 쪽을 좀 적절하게 섞어서 이런 쪽도 좀 이렇게 해라. 스케치만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만 돼 있어도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이제 그 스케치의 라인만 따라가도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얘네들을 그릴 수가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센 색깔로 좀 파워 조정을 또 해야 되니까 조금 약하게
여기 또 요 몸 쪽과 요 이렇게 가시 같은 이런 것들을 또 좀 자연스럽게 잡아줘야 되고 몸통 요쪽도 가시 같은 요 몸과 그러면서 여기는 지느러미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오면서 이제 이쪽 동네가 이제 조금 밀도도 높고 또 나름의 특징들 이 라인의 특징들이 이제 여기도 이제 가진 지느러미들이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조금 좀 센 색깔들이 조금 이렇게 좀 여기로 온다는 거죠. 약간 또 좀 명암은 또 있으니까 옆구리 쪽에 어떤 빛을 좀 주는 이쪽 동네도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본 뭐 라인도 쳐주고 이제 해마의 이제 기본 뭐 입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눈의 특징이라든가 조금 시간적으로 좀 잘 안 됐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기본 그 드러나는 질감적인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색감을 좀 살짝 좀 더 이렇게 올려줘야 한다면 또 이렇게 올려주는 또 이런 자리들도 있고 여기 이런 배 쪽 주황기가 좀 약간 요 정도도 요 동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주고요.
이제 뭐 거의 뭐 시간적으로는 이제 이미 지났지만, 지났다기보다도 뭐.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좀 이렇게 느껴지게. 여기 배 쪽도. 약간 이거는 그 보기 드문 그 어떤 금빛 해마예요. 이상과 같이 이제 요 해마와의 싸움이 이제 다 끝났고요. 이렇게 이제 요 드로잉북에 대한 이제 드로잉북이면서 이제 뭐 단계별 스케치에 대한 한국 피카소에서 만들어진 요런 책자가 있다는 거를 아 이렇게 몰라갖고 또 저런 게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한테는 뭐 별로 뭐 필요할 것도 없겠지만 또 누구한테는 어 진짜 저거 하나 있으면 편하게 또 이렇게 나름 수업을 재밌게 해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장단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이런 어떤 동영상이란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제 사용한 재료들은 이렇게 AMB 고체 물감 20색짜리랑 또 700 AMB 700RS 스페셜 그리고 또 102R 세필붓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또 미쉬부시 또 36색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동물들 뭐 여러 가지 자연물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채화로 한번 이렇게 이제 담채화 하듯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걸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